가장 높거든요. 그래서 국어 교과서나 문학 교과서에 있는 그 작품들은 뭐 여러 번 읽어서 완전히 숙지를 하는 게 좋습니다. 네. 수능 문제 딱 나오면은 아 이건 이미 아는 내용이니까 빨리 이제 넘어갈 수 있는 거죠. 그리고 두 번째는 마찬가지로 일맥상통하는 기출문제입니다. 네. 언어의 영역에 있어서 기출문제는 그냥 이게 교과서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러니까 국어 교과서 펼쳐보시면 사실 그 작품만 있고 별로 내용은 없거든요. 그 부족한 부분은 어디서 메꾸셔야 되냐면은 기출문제를 통해서. 기출문제를 단순히 문제 풀고 채점하고 이 정도가 아니라 이 출제 의도부터 왜 이런 문제가 나왔고 네.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 이런 것, 문제 그냥 그 유형을 거의 암기할 정도로 공신 선배는 이렇게 공부를 하거든요. 그래서 그게 머릿속에 거의 프로그램화 돼 있을 정도로 네.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.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제 실전 연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언어역에서. 시간이 부족한 만큼 실제 이제 시간을 재놓고 정말 시험 보는 것처럼 이렇게 풀어보는 게 필요한데요. 네. 근데 그럼 뭘 가지고 그런 연습을 해야 되느냐. 그 서울시 교육청 사이트 들어가시면요. 거기에 이제 자료실이 있습니다. 오. 거기에 이제 기출문제, 평가원부터 해가지고 이제 교육청 문제들이 있거든요. 이 문제들이 질이 굉장히 좋아요. 보통 이제 언어영역 공부를 할 때 사설 문제집 같은 경우엔 오류가 정말 많거든요. 그래요. 이게 이 출제하는 그 뭐 학교 학원 선생님들 개인이 내시다 보니까 주관적인 게 들어있거나 그래서 이렇게 풀어도 도움이 안 되는 문제들이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굉장히 많습니다. 그래서 공신 선배들은 무조건 기출 아니면 교육청, EBS까지 이렇게 공부를 하거든요. 네.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이제 다운받으셔서 무료로 교육청에 다운받으실 수 있으니까요. 해설도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주기적으로 뭐 일주일마다 뭐 시간 재놓고 아니면 한 달마다. 한 번씩 본인이 시험을 보는 거네요. 네. 네. 그 친구들이랑 모여서 해도 좋고요. 그런 식으로 실전 연습을 하면은 정말 큰 도움이 되죠. 그리고 우리 언어 영역 얘기를 할 때마다 제가 제일 머릿속에 딱 뇌리에 박혔던 게 그거거든요. 언어 영역 공부할 때 너무 주관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주관적이지 않다는 거 사실은. 네, 맞습니다. 굉장히 평균적인 답을 내야 된다는 거. 객관적이고 논리적이어야 되죠. 네. 그 부분에 좀 집중을 해야 돼요. 네, 아까 화면 보니까 현호 군 같은 경우도 이게 언어 영역에서는 독서가 중요하다 이 강조를 네. 했는데 근데 말이 독서가 중요하다는 건 누구나 알지만 언제 그 학교 공부도 힘든데 책 읽고 어쩌고 이게 안 되잖아요. 현실적으로는 좀 책 읽기 요령 학생들한테 어떤 게 있을까요? 그래서 네. 독서를 해야 된다는 그 강박관념이 학생 대한민국 학생 다들 가지고 있죠. 맞아요. 근데 독서를 이제 하려고 그러면은 특히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 되게 어려운 거 논술 대비도 해야 되니까 어려운 거 읽으려고 합니다. 무슨 유물론 무슨 순수 이성 비판 뭐 이런 거. 저는 안 읽어본 책인데. 그런 거 제가 읽어도 모르거든요. 그래서 사실 현옥은 하셨던 방법이 진짜 맞는 게 교과서 지문 읽는 거예요. 네. 근데 교과서에 이제 수록된 그 작품들은 사실상 필독서나 다름이 없습니다. 그렇죠. 학생들이 읽었으면 하는 것 중에 요만큼만 낼 수밖에 없는 없잖아요. 거죠. 근데 이게 분량상의 문제가 있으니까 일부만 이렇게 내는 거거든요. 이거는 솔직히 다 읽어보라는 뜻이나 다름이 없어요. 그렇네요, 진짜. 그래서 그거부터 하시는 게 좋습니다. 그 작품 전체의 내용을 이제 책을 뭐 대여해서 아니면 사서 이렇게 다 한번 보는 거죠. 그런 독서가 첫 번째일 겁니다.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이제 초등학생 때부터 애들을 잡는 거잖아요. 뭐 한 달에서 3,000권 읽어, 뭐 5,000권 읽어 막 이러는데 노 선생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. 저도 만난 어떤 어머님은 아이가 뭐 잘못하면 벌로 책 5권 읽게요. 어떻게 너무 싫겠다. 네. 그래서 이렇게 다독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데요. 어머, 다독이 아니라 그건 애한테 이제 책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지름길인 것 같은데요. 예. 근데 직접 했어요, 진짜. 근데 저는 이 다독에 대한 유혹을 꼭 뿌리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사실 책을 읽어서 그걸 잘 소화하고 사고력을 키우고 하는 친구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책을 여러 번 읽은 친구들이 많아요. 마르고 닳도록 읽은 친구들이. 그래서 한 권의 책을 자기가 꼭꼭 씹어서 소화하는 능력을 키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책을 읽으면 그게 속도도 붙고 양도 늘고 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그런 다독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셔서 적은 책이라도 여러 번 읽자라고 생각하신다면 네. 짧은 시간에도 독서가 부담스럽지 않으실 거라고 봅니다. 그래요. 독서에 대한 또 생각의 전환이 필요할 것 같고요. 자, 이번에는 우리 현호훈이 평소에 가장 만나고 싶어 했던 멘토를 직접 만나는 화면을 보여드릴 텐데요. 이 현호훈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, 우리 아이들한테도 정말 이런 정신적인 멘토가 많이 필요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. 함께 보시죠. 멀리 보이는 양진혁 선수. 그토록 만나고 싶었던 인생의 멘토를 만날 기회를 얻었다. 꿈이 있을까, 졌어? 네. 야, 못 타갔어. 또 버스 타갔어. 버스 타갔어. 야, 반갑다. 그래. 아, 한번 알아봐도 돼요? 그럼 맞죠. 야. 항상 밝은 모습이지만 결코 평탄치 않았던 야구 인생이라는 걸 알기에 그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 인생의 선배에게 묻고 싶고
듣고 싶은 것도 많았던 현옥은 만세타법을 어떻게 개발하신 거예요? 그걸. 내가 2000년도에 이제 슬럼프가 왔었거든. 슬럼프가 왔는데 왜 슬럼프가 왔냐면은 그때 나이가 내가 서른 중반이었어. 이제 아무래도 선수로서 어떻게 보면은 근력이나 모든 게 이제 떨어질 때지. 근데 그 당시 때 내가 양쪽 어깨에 물이 찼어요. 이게 팔이 그러니까 이거 스윙을 하면은 이래밖에 안 돼. 이거밖에 안 돼. 쫙 가야 되는데 장애가 온 거야. 물을 쳐버려가지고 폼을 꺾었지. 근데 하다 보면 때로는 실패할 때가 더 많거든. 실패한 걸 절대 버리면 안 돼. 실패할 때는 분명히 원인이 있다고. 원인을 분석해서 또 다음날 돼가지고 또 가지고 나가. 그럼 또 안 돼. 또 안 돼. 그럼 또 와, 가지고 와. 또 분석을 해. 또 가지고 와. 또 안 돼. 이걸 계속... 나는 수십 번, 수백 번을 과정을 거쳤어요. 이때까지는 뭐, 혼자 공부만 하면 되니까. 나름 그냥 열심히 하면서 했는데. 그래서 이제 대학 오니까 끝인 줄 알았어요. 이제 대학 왔으니까, 아, 됐다 했는데, 막상 이제 집도 구하려고.